단 한 명만이 길목을 막고 있어도 100명,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네. 전하!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아, 그렇소. 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요. 400년 이상을 거슬러 와서 내가 2018년도에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어. 어이, 그런데 야, 오늘 의상 진짜 과하다. 아니, 이거 얼마 주고 빌린 겁니까, 이거? 20... 오마야, 와, 이런 거를 입고 다니면은 혼자서 이걸 다니면 얼마나 창피할꼬. 야, 이거 진짜 너무 부담. 너는 누구냐? 저도 이사오나이다. 자네는 누군지 한번 소개를 해보거라. 저는 조선에서 온 정수군이라 하옵니다. 너 수군이구나. 네, 수군이구나. 너도 그럼 해양경찰청에 입사를 하려고 온 것이냐? 그렇소옵니다. 해양경찰이 되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가능하겠느냐? 만반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운동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푸시업은 혹시? 그럼 나중에 보여. 그럼 일단 가서 체력 테스트를 좀 받아보고 우리 한번 어떻게 입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가보자. 저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 물 위에 뭐가 떠 있어옵니다, 장군. 아니, 이게 물에 떠 있는 거야, 이게? 우와! 아니, 이렇게 큰 철갑선! 이야, 이런 게 물에 떠 있다니! 이 보리가 해양경찰들이 지금 배웠구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자.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그래, 들어가도 되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오? 할 수가 없는 것이오? 말을 안 하옵니다, 장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반갑소.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아니, 동지요.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서 뭘 좀. 아니, 해경이요? 네, 해경입니다. 이야.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체력 시험 보고 그리고 면접까지 보면 끝입니다. 되게 어렵다는 건데 할 수 있겠니? 저도 될 수 있어 없나이까? 네, 누구나 할 수 있어. 뻘쭘하게 또 서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시오. 이런 배는 대체 몇 킬로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이오? 몇 킬로미터 달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배는 500톤. 500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출항한다는 거예요. 출항 30분 전에. 30분 전에 이렇게? 예, 예. 와, 이 시대가 많이 달랐구나. 반갑소. 내가 반갑습니다. 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요.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전입을 또 시켜주시는구나. 이 해경 추천 한번 해주시오. 해경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우리 해경은 해양경찰로서 우리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비하고 또 각종 사건 사고 시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아주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박수 한번 줘라. 그렇지. 아니 근데 언제 출발하는 거죠? 아까 막 삐삐 소리라고 하는데 언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어? 요 밑으로 내려가서 15분 전. 아니 근데 지금 아까부터 여기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서 있긴 하는데 이거 뭐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물어봐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돌아다녀도 되는 것이요? 출항하게 되면은 배치 해제가 되기 전에는 옆에 이렇게 서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배치해놓은 게 해제가 돼? 빨리 가가지고 서 있어라. 배치. 어이 다들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것이요? 한 분한테 이거 세 분이 뒤에서 지키고 있는 게 뭔가 인터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요. 출동 대기 태세라는 무엇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출동해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을 갔던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제 전용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와 있으면 그 바다에 관련된 뭐 노래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진 않았어? 바다. 바다에 관한 노래는 생각 안 나고 그냥
일상적으로 가요나 어떤 걸 듣어? 클래식 같은 거 많이. 이거 부르라고 할 거면 잘 빠져나가는 거. 바다에 관한 노래 모르 아는 거 있어? 바다에 관한 노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오 대박 여기가 침실이야 침실. 아까 그 얘기 들었던 침실이 여기구만. 여기가 침실이요? 오.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이거 잠도 자고 네.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 곳이요? 아니요 잠은 여기서 자고 이제 식사는 아까 보셨던 식당에서. 식당에서 네, 간식은 그러면? 간식도 거기서. 간식도 거기서. 아 아까부터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그 바다에 4박 5일 막 이상 나가 있으면 네. 가족이 보고 싶고 그렇진 않소?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죠. 말씀하시오. 네. 아유, 가족이 아유. 가족이 요 렌즈 안에 들어있는 거 같죠? 저 TV 나왔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어. 이제 출동시켜 드리겠어. 예. 가보시오. 고맙소. 아니, 아까부터 왜 이렇게 계속 계셨고 왜 이런지도 몰랐고. 뭐 할 말씀 있으시오? 그냥 계신 것이요? 네, 네. 알겠어. 수고하세요. 오, 여기도 어? 침실이고. 여기 뭐가 있어, 장군. 이건 뭐야? 기관 사무실? 반갑소. 여기 뭐 하는 곳이요? 아, 여기는 기관 제어실입니다. 그래서 기관 제어실. 엔진 같은 거를 제어하고 네, 그리고 조종하고 관리하는 쪽입니다. 해경이 왜 되고 싶었어? 그냥 바다를 원래 좋아했고 바다를 지킨다는 게 군대도 또 바다 쪽에 있는 해군을 나왔고. 안녕하세요. 네. 반가웠어. 네. 수근이는 어디가? 수근이 어디 갔어? 아 여기서 지금 다들 이제 아 아까 그분들이 여기 다 계셨구만. 나도 출동을 좀 같이 해봐도 되겠어?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어휴, 나 이순신인데 혹시 멀미약 있어? 어휴. 아니, 이게 매번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오? 저희는 항상 뭐 어느 때든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은 즉시 달려가서 단속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어. 근데 다리에 하도 힘을 줬더니 여기 다리가 낑겨가지고 그냥 지금 상처까지 났어. 부탁이 하나 있어. 어떤 부탁? 돌아갈 땐 제발 화 좀 내시 마시구리야 제발. 원래 이게 평상시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알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좀 봐주시. 알겠습니다. 나 이소실인데 멀미를 너무 많이 하오.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알겠습니다. 수근아. 수근아. 내 좀 와봐라. 내 좀 와봐라. 수근아. 어딨다고 또. 야. 80km로 달릴까? 어떡합니까? 수근아 나 너무 무서웠다. 돈벌기 너무 힘들다 수근아. 감독님, 아 내가 좀 배도 타고 지금 나갔다 오고 했더니 기력이 모두 소진이 되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원래 해경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뭐랄까 바다가 잔잔해서 고생을 덜한 편입니다. 이게 고생을 덜한 거야. 나 이순신인데 물이 무섭소. 그나저나 내가 기력이 많이 지금 소진이 돼서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았는데 배가 너무 고프. 아니 뭐 먹을 것 좀 없어. 해군들은 뭐 해경들은 먹는 게 없어.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물이 무섭다니까 잠깐 물을 드시오. 아이고 배고프다. 가보자. 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점심 시간이 드디어 왔어. 여경으로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시오? 그나마 여경이라서 힘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해경으로서 그냥 할 일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힘든 건 없습니다. 힘든 점이 아직 없으시다. 언제 입사를 하였소? 저는 입사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1년 2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대교에서 화재 선박이 발생해서 새벽에 갑자기 이제 비상소집을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알겠어. 식사를 해봅시다. 이건 뭐냐 이거는? 가보자. 생겼는데 이거 뭘까요? 박스 같은 게 하나 있네. 이거는 저희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무장 중 하나인데요. 20mm 발칸포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되겠어?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포가 나가면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모자는 저에게 됐어. 됐어! 오, 저 크다! 네, 이거는 40mm 자동포라고 하는 겁니다. 40mm 예, 이것은 이제 적 항공기를 격침시킬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쏘면 어떤 소리가 나와? 두둥, 둥! 이런 소리가. 오늘 먹겠구만, 상대들이. 아니, 웬 공 같은 걸 들고 있어? 이건 무엇이요? 아, 히빙라인이라고 이제 접안을 하게 되면 이제 배를 붙일 때 줄을 바로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던지고 나서 이제 끌어 당겨가지고 줄을 내주는. 이호철 전자! 이호철 전자! 만약에 편집을 잘 해주셨다면 한 번에 성공한 걸로 되는 거고 편집을 안 하신다면 세 번에 성공한 걸로 나올 것이네. 자! 후! 후! 저기 해양경찰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장. 여기도 경찰서야? 응. 야, 들어가 보자 그러면. 저기 해양경찰청. 그러네. 해경 구조대. 구조대? 구조하면 또 내가 일단 그러지. 구조대. 아니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조대원이란 말인가? 여보시오.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구조대 왔어 이거?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순신이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사이버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시는구만. 끊임없는 학구열을 가진 자로구만. 이 해양구조대만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게 있어? 아무래도 익수자 발생이나 발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출동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 해양구조대 업무입니다.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맞겠지.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건 없겠어? 뭐 자초 선박이나 자주 선박 뭐 이럴 때 이제 침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빼내는 작업이라든지 전복 선박에 이제 빠진 이제 익수자들을 또 구조하는 게 이제 저희 임무이자 목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오?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 순간 모든 대원들이 다 밖으로 도망갔어. 뭐예요? 네, 구조대 박기영 승객입니다. 신고 들어왔나 본데? 네. 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미도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 출동! 가는 거 뭐야? 우리 가도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야, 출연료 받으려면 가자. 사람이 뻗었다! 사람이 뻗었다! 여기 있다! 사람이 뻗었어! 어이구야! 괜찮으시오! 무대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오! 괜찮소! 괜찮으시오! 여기가 어디요? 여기 맵이오! 구조정이요! 혹시 어떻게 내가 저렇게 끌어올렸는데 내 힘이 어떠시오? 힘이 아주 장사시오. 방송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알겠어. 뭐 상황이 또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건 아니오?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거나 살릴 수 있는 익수자 말고 이제 변사체를 끌어올릴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인양을 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책임감이구만.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엇이요? 이게 왜 이렇게 왜 길다랗게 생긴 것이요?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 달라붙지 못하게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이걸 잡으라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원래 다 올라타야 돼. 아, 그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요? 그렇게 하거나 이제 여러 명 익수자가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아,
솔직히 숨이 지금 차오 안 차오? 많이 차오. 아, 좀 찹니다.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아랫입 술이 지금 파랗게 질렸어. 보이시오? 아,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구조를 해주시니 마음을 놓고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소. 어쩌세요? 내 수영을 못하는데 좀 마음을 놓고 수영을 빠져. 아, 이게 25만 원짜리라서 안 돼. 그만. 아, 고맙소. 고맙습니다. 아,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와 연관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국사하고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여덟 과목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과목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체력 검정을 통해서 그렇게 채용되는 직별입니다. 저 경력 채용의 시험 과목은 공채보다 비교적 작은데요. 네 과목이 있습니다. 항해술 또는 기간술을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되고 회사 법규, 회사 영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해양경찰학개론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똑같이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면 해양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어 경력채용은 자격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 HSK 6급 19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중국학과를 전공했거나 이 두 가지가 자격 조건이긴 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시키는 것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시키는 시험 번역 시험을 보는데 해양경찰에서는 그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시키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같이 이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체력 시험도 준비할 겸 해서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총대와 구조대의 약간 차이점은 이제 수중에서 좀 더 시험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뭐 약간 간소화되지만 육상에 더 치중이 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능력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모든 물건을 한번 중국어로 바꿔보는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노을과 아주 저희만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해가 뜨는 장관을 매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제복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바다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주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대학생들에게 좋은 인재를! 이루어라!